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부채를 가야 되나? 자랑하고 싶다. 아.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해요? 아, 이 피규어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와야 하죠. 홍콩에는 이제 발매가 됐고 아직 국내 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급하게 날아온 바로 그 녀석 캡틴 마블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캡틴 아메리카도 아이언맨도 거의 10개씩 받아보면서 같은 히어로의 다른 버전들은 살짝 감흥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처음 마주하는 슈퍼 히어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갖고 올라오면서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박스가 지금 여기랑 구겨져서 신기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 떨어뜨리면서 나 커피까지 다 쏟았잖아.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스포 있습니다, 여러분. 캡틴 마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엔드게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여줬고 작년 3월 6일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580만 명이라는 엄청난 누적 관객수를 보여줬습니다. 엔드게임 바로 직전의 영화였기 때문에 기대치도 좀 컸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리뷰하려고 새로 다시 봤거든요. 아, 재밌어요. 내가 웬만한 마블 영화는 대부분 뭐 한 5번 이상은 봤는데 요거 이제 사실 한 번밖에 안 봤었거든요. 소장용으로 유료 결제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봤는데 재밌어요. 액션씬이 화려하지 않다고 했던 거 두 번 보니까 액션씬도 괜찮았고 마지막이 조금 허무했을 뿐이지 중간에 싸우는 캡틴 마블만의 그냥 전형적인 그런 액션은 괜찮았습니다. 감독 커멘터리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9개월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했더라고요. 자, 일단은 박스부터 보시면은 촌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캡틴 마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바이너리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캡틴 마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캡틴 마블의 표시. 디럭스 버전입니다. 일반 버전과 확연히 다르고 디럭스 버전은 29만 6천원 정도에 발매가 됐고 일반 버전은 훨씬 싸겠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것만큼은 무조건 디럭스로 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박스를 까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요렇게 홀로그램 캡틴 마블의 마크가 되어 있고요. 디럭스 버전이라고 작게 써 있습니다. MMS522번. 아, 넘어뜨려가지고 여기 지금 금색 박스에 기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상훈 중고는 믿고 걸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색의 안쪽에는 살짝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디럭스답게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부터 봐야 되겠죠. 이것도 묵직하네. 오! 여러분 캡틴 마블이 등장. 망토를 하나 차고 있네요. 실제 망토 아니고 보호대입니다. 보호대. 우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캐럴 댄버스 캡틴 마블입니다. 얼굴 조형 너무 잘 나왔고요. 엄청난 디테일을 자랑을 하죠. 광대 쪽에 있는 점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눈 자체에 이런 디테일, 핑크색 입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수트가 아이언 스파이더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훨씬 더 재질이 좀 좋아진 느낌이에요. 아이언 스파이더 재질은 조금 더 두껍고 금방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좀 더 얇아요. 메탈한 느낌의 색감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색에 빨간색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이 고급스럽다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여기 열어서 한번 봤는데 원래 목 뒤에 제어하는 칩이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건 제 욕심이겠죠? 마감 처리 자체도 훌륭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찢어질 것 같아서. 아, 늘어나요. 벌써 늘어나잖아. 무릎 구부림도 요 정도? 발목은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임은 좀 적은 느낌이고요. 어깨는 뭐 이 정도. 많이 구부려집니다, 팔꿈치도. 요즘 나오는 녀석들은 앞으로 나라니까지 되기 때문에 허리는 통짜입니다. 실제로 안 움직여지는지 설명서 한번 볼까요? 오? 가동 범위를 안 써놨어요. 하지만 소름 끼치는 건 뒤로 90도가 된다라는 거. 우와, 이거를 왜 뒤로 90도가 되게 만들었는지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공개하는 거 많죠? 아, 진짜 제가 영화를 최근에 보고 와서 그런지 더 닮았고 살짝의 아쉬운 부분이라면 브리라슨의 헤어가 영화상에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좀 자연 갈색인 느낌이 좀 있어요. 루즈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진 손 한 쌍. 하나는 펼쳐져 있고 하나는 살짝 앙 하는 듯한 느낌의 살짝 펼친 손 한 쌍 되어 있고요.
손잡을 때 항상 떨어뜨리죠. 뒤쪽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 쥔 손 한 쌍, 전화해 하는 이런 손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왜 들었을까? 내가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도 이게 닉퓨리한테 이거 나 필요할 때 호출해라 그건가? 오른손이에요. 캡틴 마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먹의 불,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투명한 손이 들어가 있고요. 쥐어지는 손 파츠는 하나도 없습니다. 캡틴 마블은 맨손으로 싸우기 때문이겠죠. 이게 있다라는 거는 불빛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손 파츠가 총 9개가 들어있네요. 캡틴 마블의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럴 댄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왜 디럭스를 가야 하느냐? 바로 앞에 요 파츠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 녀석들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여기 미국 국기부터 해서 캐럴 댄버스라고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에어포스. 실제로는 스타포스가 아닌 에어포스였다. 말 너무 잘하는데? 잘했다, 상훈아. 요렇게 해서 요... 말을 뭘 잘해. 캐럴 댄버스의 공군 가죽 재킷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럴 댄버스라고 써 있고 얇은 비닐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에어포스 느낌을 주는 빛바란 느낌의 가죽 자켓입니다. 모니카가 여기다가 막 케찹 쏟았다 그랬는데 케찹은 또 지워진 걸로 표현이 되어 있나 봐요. 입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손목핀이 아닙니다. 손이 빛나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한 손목핀이 있고 여기에 뒤로 90도를 젖혀져서 피규어 옷 입힐 때 이런 식으로 입힙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두 채를 가야 되나? 아니다. 엔드게임에는 또 쇼커 대여가 나오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겠다. 왜 두 개가 있으면 좋겠냐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공군 자켓을 입은 캐럴 댄버스를 한 채 해놓고 한 채는 마스크를 쓴 헤드에 이걸 벗기면 다른 느낌의 캡틴 마블이 되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퍼나 이런 단추는 없습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멋있고 그다음에 또 디럭스 버전에 또 뭐가 들었느냐. 바로 이 포톤 블래스트를 발사하는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발에 끼우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주먹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버전에는 요거 없이 발사 직전에 싸울 때 느낌이에요. 이렇게 약간 회오리가 들어가 있는 듯한 굉장히 포스 있어 보이는 이펙트 파츠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디럭스 버전이어서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그래, 얼굴도 이렇게 돼 있네. 아, 그러면 또 캡틴 마블의 요 마스크. 이게 그러면 뽑히는 건가? 아, 뽑힙니다. 요건 가짜 느낌이네요. 진짜는 요렇게. 아, 슈퍼맨 여러분 혹시 이 영상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헤드를 껴놓고 빼주면 빛이 나올 수 있는 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얼굴용이랑 손 파츠랑 건전지가 다릅니다. 얼굴용은 L621F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고요. 손은 L521F 건전지가 3개씩 들어갑니다. 옛날 피규어들을 제가 다시 조금씩 수집을 하면서 보면 확실히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로봇처럼 생긴 이 얼굴을 불을 켜주면요. 불이 들어옵니다. 앞에 들어오고 위에 들어와요. 슈퍼맨은 양쪽으로 두 개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흰 불이 가운데 있네요. 이대로 씌워주면 눈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떼주고 요 녀석으로 교차를 해주는 겁니다. 오, 그러면 머리에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고 눈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칼렛 위치도 손에서 불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암가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인데 금색빛이 날 수 있는 암가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먹을 넣어주고 흥분했어. 주먹을 꽂아줍니다. 오, 멋있습니다. 느낌 있어 보입니다. 와, 졸멋 아닙니까, 졸멋?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캡틴 마블은 내가. 불 한번 꺼볼까요? 너무 껐어. 우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불 더 끄고 다시 보고 싶다, 저. 이거야, 이거. 자,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와, 아. 이제 포톤 블래스트도 한번 꽂아보면, 와, 이런 느낌. 오, 우와, 멋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와. 무조건 약간 불이 들어와야 돼. 방금 보여드린 건 이제 포톤 블래스트를 발사하는 느낌이고 지금은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 오,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찐입니다, 찐. 와, 현재 나온 피규어 중에 이거 탑3 안에 듭니다, 진짜.
그냥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전시를 하고 싶어요. 좀 밝게 보여드리면 지금 불이 라이트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블랙팬서 자외선 쏴서 했던 그 멋있는 느낌. 이거는 피규어계의 혁명이다. 불이 꺼졌을 땐 어떻게 돼요? 얘를 빼주고 이렇게 꽂아주면 머리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포톤 블래스트 발사할 때 회오리 파츠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아, 이거는 막 어디 가져가서 막 자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헤어를 이렇게 갈아 끼운 상태에서 건전지만 아니라면 진짜 불도 계속 켜놓고 싶을 만큼 너무나 멋진 캡틴 마블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려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디럭스 버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디럭스 버전의 가죽 자켓과 이 포톤 블래스트가 나가는 이펙트 파츠도 멋있지만 요 녀석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바로 구스입니다. 고양이는 아니고 여러분. 플러크니즈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구스입니다. 구스라고 명찰도 이렇게 잘 달려져 있고요. 요거보다는 사실 좀 더 뽀송뽀송한 느낌의 그런 고양이인데 살짝은 털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조금 못생겨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아, 요런 거 너무 귀엽습니다. 요 발바닥, 요 고양이 발바닥 요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요 안에 원래 테서렉트가 들어갔다 나왔죠.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으면 전투력은 몇 배가 되죠. 처음 받아본 캡틴 마블이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강렬했다, 멋지다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닉 퓨리 젊은 시절과 필 콜슨의 신참 시절은 나와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조금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오늘은 너무나 만족하는 피규어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